둘, 셋. 안녕하세요, 원위입니다. 멤버들, 네. 12월 11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네. 네, 바로 저희 원희가 메모리 일루션으로 컴백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브 여러분들께 혹시나 궁금해하실까봐 저희가 짧은 소개와 라이브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희 이번 싱글 앨범의 첫 번째 곡이죠. 바로 트라우마란 곡인데요. 트라우마는 우리 막내 키아가 작사를 곡한 곡입니다. 어떤 곡이죠? 첫 번째 곡은 이제 첫 번째 트랙은 이제 트라우마라는 곡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깊은 물에 빠져 생긴 트라우마를 생각하면서 쓰게 된 곡이고요. 이 트라우마를 이제 헤어진 인연에 비유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리얼 베이스와 808 베이스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치고 빠지면서 나오는데요. 와우. 그 부분이 전 매력이라 생각하고 또 브릿지 부분에서는 또 강렬한 또 우리 강현이 형의 기타 솔로, 미친 기타 솔로가 있습니다. 와우. 한번 말해주세요, 형. 아, 네. 트라우마라는 곡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강력한 곡이거든요. 그래서 위브들도 들으실 때 와, 원희가 이런 곡도 가능해? 이런 장르도 가능해? 라고 좀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강력한 기타 사운드와 또 이 가슴을 뚫는 우리 보컬들의 시원한 목소리와 또 고막을 찢을 듯한 이 드럼 사운드를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라이브 가능합니까? 네, 그러면은 짧게 라이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적신 놔줘. 더 깊은 심해 속에 빠진 날 손을 꺼내 구원해였어. 이렇게 될 걸 알았지만 벌써 번진 참아. 네, 이런 야. 곡입니다. 알 수 없게 뒤바뀐 있고 나 혼자 갇힌 다크 와리어. 점차 오래되는 감정 더미움 어릴 두 차등을 도는 몰래 아쿠아리오 빠져나갈 수가 없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네. 이번에 트라우마라는 곡을 녹음을 할 때 네. 동명이의 그 저음에 조금 놀랐습니다. 아, 저도요. 오, 네. 깜짝 놀랐어요. 저도 좀 놀랐어요. 예, 네, 굉장히 저음이 네. 섹시했어요. 제가 저음. 원래 한섹시해요. 짧고 굵다. 네, 짧고 정말 좋네요. 아, 이제 다음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곡은요. 네. 기억세탁소라는 곡이에요. 와. 이 곡은 누구나 다 좋았던 기억, 뭐 사랑했던 기억, 슬펐던 기억, 행복했던 기억, 뭐 많은 기억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기억들 중에 아, 이 기억만큼은 진짜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싶다. 근데 사실 그게 쉽진 않잖아요.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저희 원희도 그럴 거고 이 곡을 듣는 위브들도 그런 기억쯤 하나는 있을 텐데 그 곡을 이제 때 묻은 빨래를 세탁기에 넣으면 되게 깨끗해지잖아요. 그런 거에 아이디어를 딱 이렇게 받아가지고 작업했던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곡도 짧게 들려드려 볼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눈 감아도 보이는 그 기억은 지울 수가 없어. 혹시라도 어딘가 네가 있을 것 같아. 와우. 근데 이 곡도 네. 정말 원희만의 색깔을 또 담았지만 또 새로운 곡인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구다리를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전체적인 분위기를 뭔가 가져가는 노래라 생각해서 굉장히 전반적으로 산뜻한 기분을 마치 광고처럼 딱 이제 창문에 그 커튼 치면서 착 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굉장히 산뜻한 기분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조금 이 곡의 기억세탁소라는 곡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밝잖아요. 네. 근데 가사는 좀 슬퍼요. 아, 맞아요. 그래서 뭔가 좀 이게 뭔가 이런 느낌이랄까요? 상반되는 네, 그런 느낌이 좀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애틋한 느낌이 좀 담겨있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마지막 곡이죠. 네. 바로 타이틀곡입니다. 타이틀곡은 어떤 곡이죠, 형?
네, 타이틀곡 기억 속 한 권의 책이라는 곡입니다. 와우. 네, 이번 타이틀곡 기억 속 한 권의 책이라는 곡은 제가 이제 영화를 한 편 보고 영감을 받아서 쓴 곡인데요. 전반적으로 몽환적인 분위기의 곡이고요. 후반부로 갈수록 고조되는 밴드 사운드 그리고 또 이 기타 사운드로 인하여서 더욱더 웅장해지고 폭발적인 그런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우. 네. 이 곡도 네, 한번 라이브로 한번 들어볼까요? 이 노래도 한번 CD 네. 잠깐 먹어볼까요? 네. 네. 그 밤은 널 닮아 매일 찾아오고 나의 밤은 널 따라 아침을 맞이해 나는 온통 너라면 넌 어떨까 기억 속 한 권의 책 끝에 맞이한 결말 마지막 날 널 찾아가면 마지막 밤 기억하기 자유롭게 네 드셨네요. 와우. 거의 이 정도면은 목에 네. 약간 CD 데스크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싶습니다. 느낌인 거죠 네. 사실. 그런 느낌이죠. 네. 네. 끝을 볼 때쯤 젖어든 바람 떨어질 때쯤 감싸는 빗물 아직 남은 얘기를 잠시 들어줘. 그 밤은 널 닮아 매일 찾아오고 나의 밤은 널 따라. 자, 이 모든 명곡들 다 언제 들을 수 있죠? 이 모든 곡들은요 12월 11일 금요일 이제 오후 6시에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만나볼 수 있고요. 메모리 일루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위였습니다. 감사합니다.